아, 여기 다 무너졌잖아요, 이게. 아. 여기가 원래 닭장이었어요? 이 닭장이었죠. 제가 이 파이프 다 잘라내고 여기다 옮기려고 지금 닭장을 쳐야 되거든요. 아, 저 안에다가? 예. 어. 오늘 우선 이걸 좀 쳐야 되는데. 예. 그래, 이걸 칸막이라거든요. 저쪽 밖으로 다 내면 돼, 이거. 아, 아, 일단 근데 저는 이거 벗겠습니다. 지금 피가 안 통해가지고. 아, 그래? 너무 아파가지고. 보세요. 네. 아우. 어! 저는 해병이 못됐을 것 같아요. 이거 머리가 커가지고. 그러게, 엄청 크시네. 은근히 한방 날리시는데요. 뭐 어차피 해병은 안 될 것 같고 목재나 열심히 옮기기로 하죠. 예. 자, 이거 다 치우고 나니까 공간이 꽤 넓은데요? 이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치는 거야, 이렇게. 이거 빼면 땅에 이게 딱 박아야 돼, 이렇게. 예. 그래, 닭이 이거 판 거 안 못 나거든. 그리고 여기다가 딱 해서 할 줄 알지, 이거요? 예, 예. 밀면서 이거 딱 붙여야 돼, 이렇게. 자, 단단하게 땅에 잘 박아둬야 다른 짐승들이 침범을 못 한다는데요. 하우스를 삥 둘러주니까 이거 뭐 제법 모양을 갖추는 것 같은데요? 아, 근데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형님이랑 저랑. 그 호흡 잘 맞는 분을 좋아해요, 제가. 아, 다행이네요. 유머 코드도 좀 잘 맞고 일 호흡도 잘 맞고. 사랑해. 누구한테 한 거예요? 승희 씨한테 했죠. 그러면 아유 도와주는데 나한테 했겠어요? 아유, 사랑한다고 또. 눈빛이 별로 안 갔군요. 아유, 고백 받았네 그럼 제가. 그러네 그러네, 난데없는 고백을. 아,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시고.